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편할 못 가이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직접 편의점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손님, 계산은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도 이제 뭐랄까 셀프 결제, 무인 결제. 물론 사람은 사장님은 당연히 계시고 알바나 뭐 누가 계시긴 하겠지만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GS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마트 이사 쪽은 있다라고 하고, 근데 이걸 직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 뭐 이걸 많이 경험 못 해본 분들은 불편하다, 뭐아 저걸 어떻게 하냐, 어차피 아직은 알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우파잖아요. 정부 좀 까야죠. 그래서 우리 시선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 좌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무인화 자동화로 가는 건 당연하다. 원래 그렇게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러면 저렇게 이제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이런 일자리, 계산직 일자리가 그렇게 뭐 어떤 능력을 많이 요하는 일자리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은 뭐 학교 다니는 뭐 사람들이나 혹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무인화 자동화로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문재양이가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0% 이상씩 올리면서 나라를 이렇게 씹창 내버렸잖아요. 특히 이렇게 임금, 사람들의 임금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당연히 예전 같으면 이렇게 1년에 10%씩 이상씩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지 않았다면 무인화나 자동화가 좀 늦었겠죠. 왜? 사람 인건비가 싸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정도의 인건비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혹은 자영업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이제 이거 셀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좀 빨리 만들어서 좀 적용시켜 달라. 당장은 그게 뭐 활용이 잘안 되겠지만 결국 멀리 본다면 이런 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무인화 자동화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짧을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늦을 건데, 문재양이의 최저임금 빠른 인상으로 인해서 이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뺏기는 거죠. 우리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무인화 자동화되면 편하죠. 사람 뭐 서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데, 알바 일을 해야 되는, 돈 별로 없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혹은 미래의 알바를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을 그 사람들은 알바 자리를,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불편하다, 늦다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대세. 이미 뭐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면 잘 되어 있죠. 뭐 롯데리아, 그 맥도날드 가도 요즘에 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4천 몇백 원 하는 베트남 쌀국수집 가도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마트 가면 그 셀프 계산대가 있어요. 근데 셀프, 이를테면 성수동의 이마트에 가면 셀프 계산대가 있는데, 그게 초기에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기계가 뭐랄까 버그라고 할까? 이게 되게 느리고, 반응하는 바코드 인식하는 것도 느리고 되게 불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걔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인식도 잘 되고, 바코드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좀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해도 뭐 인식도 잘 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산대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계산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고,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아마 이건 기자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그 이마트 성수에 어떤 뭐
뭐 취재 요청이나 그런 걸 부탁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마트 성수에 그 층을 가면 이렇게 거기 이마트 성수가 3개 층인가 있거든요. 근데 셀프 계산대가 있는 층이 1층인가 그래요. 근데 그 1층에 가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저 유인 사람이 있는 계산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처음은 어렵지만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점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알바, 계산원, 계산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대폭 줄어들 거예요. 빠르게 줄어들 거예요. 그건 문제항이를 탓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항이를 탓하면 돼요. 그래서 일자리 없어지면 회사나 뭐 자영업 사장님은 좋죠. 하지만 돈 없는 서민 여러분들은 지옥을 더 안 그래도 없는 일자리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 적은 일자리를 그나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항이 참 착하죠. 고맙죠. 여러분 지역으로 가게 해줘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차피 편의점은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고 물건도 관리하고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에어비앤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어비앤비 하니까 이제 비아토리님 보고 싶네요. 에어비앤비가 조금 그냥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걸 직접 관리하면서 뭐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좀 기업화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뭐 여러 개씩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그걸 하주 형태로 줍니다. 하청 형태로. 그러면 내가 이걸 에어비앤비를 하는 그 방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그 많은 집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형태로 편의점이 돌아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편의점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직원이 물건도 관리하고 뭘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런 계산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매대라고 하나요? 거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굳이 필요 없어진다면 물건 관리, 재고 채워놓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하나의 편의점에서 한 명의 알바가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뭐 그 지역을 순회하는 편의점 한 대여섯 개를 순회하는 직원이 그냥 재고를 계속 맞춰서 넣어놓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어지는 거죠. 직원은 줄어들면서도 에어비앤비처럼 어떤 하청업체를 통해서 여러 개를 관리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 편의점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갈까요? 결국은 이렇게 에어비앤비처럼 하청으로 물건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형태로만 넘어가면 무인 계산 정도가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사장님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는 그리고 하청업체에 적당히 떼주면 매장 자체를 그냥 청소, 뭐 물건 재고 정리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는 주변에 여러 군데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사장님은 사장님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알바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떻죠? 이젠 편의점도 마음대로 못 내요. 예전처럼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내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못 내요. 자, 이제는 편의점의 위치, 편의점 자리 역시도 권력이 됐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낼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이 빠르게 무인화만 시키면 그분들이 사장님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수익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안 갈 수 있냐? 아니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편의점 말고 옆에 다른 편의점이 또 생길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생각보다 빠르게 무인화 자동화로 알바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편의점의 그 사장님들은 권력이 됐어요. 이제 마음대로 편의점을 뭐 어디에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다 문재양이가 만들어준 여러분들에게 서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준 세상이에요. 문재양이 참 고맙죠. 감사합니다.